다시 한번 맞춰주세요. 스탠바이. 아이카연하단의 별난 고백. 예. 별난 고백은 별처럼 빛나는 고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. 저희 사연이 워낙 좀 별납니다. 그래서 별난 고백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사역의 현장에서 또 노래 곡곡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. 예, 전태식입니다. 오늘도 별난 고백 이어집니다. 이정님 사모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해주셨는데 볼 때마다 점점 아름다워지시는 이정님 사모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 박수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? 기타 잡고 박수 치는 게 불편한데
박수 안 쳐도 삐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, 이 주님의 사랑은 처음에는 우리가 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, 이제 네, 높여서. 네, 근데 어느 순간